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건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키우지는 않는 그런 생물을 잡으러 왔는데요. 바로 개미인데요. 여러분, 사실 예전에 살짝 젤리 같은 키트 같은 걸로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왕을 잡아서 군체를 만들고 또 그 군체를 또 번식시켜 나가는 그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채집하러 가시죠. 자, 여러분, 요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들 안돼, 여기 진짜 조그만 개미들밖에 없네요. 지금 딱 보니까 아쉽습니다. 여러분, 요 나무를 들어봤는데 이제 여기 조금 그래도 크기가 있는 개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 나온 거 봐. 이거 이제 여왕개미를 찾아야 되는데요, 과연 여왕개미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개미 채집을 거의 안 해봐서. 여기 뭐 깨다구는 뭐 잡히겠죠 뚝배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채집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여왕개미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잡은 게 이제 이쪽에 유충하고 이제 좀 개미들, 여왕개미는 아니고 아마 일개미 같아요. 일개미들 같은데 몇 마리 채집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세팅 하고 좀 키워봐야겠죠. 제가 저번에 잡아온 여왕개미가 하나 있는데 채집 당시에 이제 돌 아래에 이제 구멍을 파고 숨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집을 짓고 새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여기 임시 사육처를 만들어줄 거고 지금 이제 사육통을 시켰으니까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도착할 듯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이제 제가 간단히 세팅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통에 바로 세팅을 해줄 건데요. 여왕개미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엄지 손가락의 손톱보다 좀 더 큽니다. 아마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 같아요. 일단은 세팅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이 세팅이기 때문에 바닥재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코코피트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혼합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재를 좀 깔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것만 깔면 좀 허전하니까 수태를 좀 깔아주려고 합니다. 곤충이끼라고도 불리는 이제 수태인데요. 요 수태들을 이제 요 위에다가 골고루 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수분 유지가 좀 힘들 수 있으니 제가 이제 분무기로 충분히 뿌려주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간이 세팅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간이 이제 먹이 공급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바로 오니까 여기에 이제 곤충 젤리 가끔씩 급여해주고 이 친구를 넣고 이제 세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잇? 와, 벽을 다 안돼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끝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간이 세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제대로 된 세팅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개미를 채집해서 개미 사육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여왕개미가 채집되지 않아서 다음에 한번 더 나가야 될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여왕개미를 잡고 사육 세팅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